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309페이지 양가 5번 포상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 있었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기본서 3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나와 있는데,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했다. 자, 거짓 해임 허가인데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여섯 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309, 310페이지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포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 군구 재원 밑줄 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은 앞에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신고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을 신고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예,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요네 개, 요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요게 네 개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요네 개는. 그 다음에, 니은의 허가 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요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허가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예,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죠. 이행명령은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예,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적발해가지고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니언은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포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죠? 디귿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익명이면 아예 이름 안 적고 한 거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국고로 기속된다. X입니다. 국고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아예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포상금은 신고, 고발금별로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기억해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의 포상금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예, 포상금 액수가 요건 포상금이 과태료 금액의 과태료의 20%가 되겠고요. 한도액이 천만 원입니다. 한도액 천만 원. 한도액 천만 원은 사실상 이 거짓 신고한 거 요거 하나만 해당되겠죠. 네 가지가 과태료 금액의 2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의 포상금의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0만 원. 요두 개는 50만 원이다.
둘다 50만 원입니다. 보상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지만 보상금은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311페이지 7번에 수사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아니라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말 잘못했죠. 과태료 대상은 아니죠.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3년이 아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된다. 9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 10번이 중요합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무하십시오.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죠.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번, 12번입니다. 동그라미 11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고요.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3번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두 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311페이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2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칙은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평균 두 문제.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벌칙이 출제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벌칙만 묶어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지문에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번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번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번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하는 자,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양가로 3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취득가액 100분 5, 즉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거래하고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건 뒤에 나옵니다. 외국인이 교환 계약, 승여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의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312페이지 맨 밑에 3번,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31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오직 신고 간청만 부과합니다. 신고 간청 내무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 간청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2번 313페이지, 신고 간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313페이지 14, 15, 16, 17 까지는 요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별 기준까지 해야 되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 기준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317페이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 자진 신고 리니언시 제도죠. 스스로 고해성사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유래했는데요.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거짓 신고, 다운 계약서를 적어서 신고했는데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 안 적으면 안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나중에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매도인이 안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하고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줍니다. 자진 신고한 사람 한 명만, 나머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이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하게 되면은 뇌물 준 사람도 줬다고 폭로를 못하죠. 자기도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둘 다 만약에 거짓 신고한 경우 다운 계약서 적은 거 둘 다 처벌하면 자진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또 적발하기도 어렵겠죠. 상호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제가 먼저 자진 신고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해가지고 나만 면제받자. 이런 불신을 조장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뭘 자진신고해야 되냐면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됩니다. 그 2번에 맨 밑에는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위반한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나번에 신고 간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예, 다운 계약서 적었으면, 거짓 계약서 적었으면 둘 중에 먼저 자진 신고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답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317페이지 맨 밑에 2번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만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100% 아예 면제해 줍니다. 318페이지 3번 메뉴에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동그라미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1년에 4번째 자진신고했다면 완전 상습범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21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체결한 임대차입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밑줄 쳐놨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이때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즉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라고 하니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요즘 현업에서 보니까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관리비의 경우에는 이익이 아니라 그건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죠. 그러면 임대소득세 낼 때도 관리비는 포함시키지 않겠죠? 지금 임대소득세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 내죠. 이제 전부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소득세도 12억 초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초과, 양도소득세도 12억 초과, 1가구 1주택인 경우 12억 초과 부분만 세금 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세도 만약에 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내야 되죠. 이게 월세를 적게 해버리면 임대소득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요즘 편법으로 보증금 30, 월세, 보증금 30이 아니고 월세 3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30만원 또는 관리비 4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요즘 같으면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역전세는 제가 2년 전에 들어올 때보다 지금 더 가격이 떨어진 게 역전세고요.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 못 내주는 게 깡통전세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빌라왕, 뭐 건축왕 사망, 빌라왕 사망했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온 거 봤죠? 오늘 뉴스에도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보증금 못 돌려주는 게 만약에 요즘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해당자가 아니라도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물어봐요. 부동산에 대해서. 난 아직 자격증 안 따서 모른다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허그에다가 이게 보증보험,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한데 무조건 인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빌라왕이 사망을 하고 없으니까 이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허그로부터 돌려받으려면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죽고 없으면 해지 통보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바로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은행 대출 받은 거는 연체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가 없으면 전세 상이 당할 것도 없죠. 이게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로 이용돼가지고 집 없는 사람이 갭 투자할 때는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돈 돌려받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고요. 임대차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앞에서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만 신고하죠?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그 신고사항 참고로 보시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다 신고하느냐 하면은 어디 있는 지역이 신고해야 되는 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군, 군대, 그중에서 군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외의, 특별시에는 군이 없죠. 서울특별시에는 군이 없습니다. 근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이 있는데, 이런 군지역,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해야 되죠. 그 외에 군지역,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거는 신고 안 하고요. 가평, 청평군은 경기도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 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냥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2번 322페이지 맨 밑에 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도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가 또 국가 등이 일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준용 규정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양가로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라고 했죠. 1번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하면 만약에 10년인데요. 최소 이제 임대기간이 10년이죠. 10년간 임대하면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도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따라서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LH, SH, 뭐 인천도시공사도 있죠. IH라고 하죠. IH 이런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하는 임대의 경우 그 인가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또할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주인들은 세금 뜯어가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랐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임대차 3법 중에서 소위 이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손볼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2023년 정책 방향을 보니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즉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신설됐기 때문에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간단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신고해야 되고요. 시, 군구 중에서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 대상입니다. 광역시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보증금이 6천만을 초과하더라도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원칙인데 단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신고해야 되죠. 나머지 금지행위 규정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고 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6천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 빌라왕이 사망했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면 이제 지역별로 다릅니다만은 최하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최우선 면제는 받죠. 최하 그 나누기 3을 해서 33%까지는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입자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이 보증금을 좀 줄이고 월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월세를 하려고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오히려 이자 내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4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에 관한 특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